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신 분으로서 각 일성이 합체화한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의 분성적 인격 자체들이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일체화하여 씨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최고 신성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결혼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닮느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야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원리를 두고 볼 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였더라면 결혼식의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그들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상적인 입장의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터전으로서 개성을 완성하여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성은 결국 결혼을 말하는 것이요,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 간 세상에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혼은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냐? 아담의 목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아담과 해와가 스스로의 사랑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핵으로 하여 그 핵을 중심 삼고 부채로서 하나의 구형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도 그러한 사랑을 중심 삼고 결착되는 것이고 인간 남자 여자도 성숙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랑의 결착점이 벌어지고 생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겁니다. 종적 아버지의 사랑과 횡적 부부의 사랑을 중심 삼고 본연의 사랑의 씨가 비로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아담과 해와가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성상은 아담에게 임재하고 여성성상은 해와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은 지성소와 같고 아담의 몸은 성소와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요, 해와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성격적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담이요, 여성격적 성품을 닮은 것이 해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결혼식하는 것이 우주의 왕권을 세우는 식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왕권입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축과 일치되기 위해서입니다. 일치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일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일치되려고 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영원하신 사랑을 중심 삼고 영생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촉된 거기에서부터 우주의 상속권이 전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상속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에 하나 되게 될 때는 이것을 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뭐냐 하면 사랑길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찾느냐? 남자로 태어난 것은 여자 때문이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남자 때문입니다. 이 남자 여자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혜와가 완전히 성숙되어 신랑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대상권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적 사랑에 의한 가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본래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고 이루었을 완성권이었습니다. 그 완성권에 나타난 아담과 혜와가 되었더라면 그 자리는 바로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복 중에서 제일 귀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혜와를 창조했던 것 같이 창조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녀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위협을 횡적으로 실체권에서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과 혜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그 기쁨을 대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것과 같이 만물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관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재창조의 권한과 주관권을 완성권에 서서 이어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는 것은 사랑의 현현을 말함과 동시에 창조권과 주관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남자가 개인 완성을 하려면 상대 완성을 해야 되므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는 사랑권 내에 못 나갑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 되므로 그때부터 우주와 하나님 자신을 상속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상속해주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축복가정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것이 날로 발전해 나가면 새로운 민족이 됩니다. 좀 더 발전하면 국가 세계권을 이루게 됩니다. 즉 새로운 민족, 제3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일본인이라도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 과정에 나타났던 조상으로부터 혈통을 물려받은 자녀가 아니라 새로이 하나님에 의한 혈통권을 이어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영적인 제1, 제2 이스라엘을 연결하여 제3 이스라엘권을 지상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림주는 제1 이스라엘을 대신한 제1가정 아담 가정과 제2 이스라엘을 대신한 제2가정 노아 가정과 제3 이스라엘을 대신한 제3가정 야곱 가정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고로 36가정은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제3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축복받지 않으면 제3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복받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도 그 조건 때문에 40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생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의 판도가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주류의 가정권이 확대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부모의 인연과 천륜의 내적인 심정을 이어받은 가정이 생겨나서 횡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종족이 형성되는 것이요 민족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 국가의 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식시킬 수 있는 제2 창조주의 사명을 해야 되겠고 즉 말씀의 번식체가 되어야 하겠고 생명의 번식체가 되어야 하겠으며 실체의 번식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침해당했다는 것은 참 부모에 의해서 거듭나야 할 모든 인류가 사탄의 침해를 받는 것이 됩니다. 부모가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그 부모의 기준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뜻만을 생각하고 출발할 수 없게 된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이게 되었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널리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도들입니다.